오늘은 순댓국에 단종된 불닭짬뽕 가보자. 반갑습니다. 오늘도 면상호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순댓국에 불닭짬뽕 4개 끓였습니다. 매운 총각김치에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입니다. 영순도 불닭짬뽕이 사라진 지 좀 오래돼서 아마 소비기한이 지났을 건데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. 불닭볶음탕면보다 이 불닭짬뽕이 훨씬 나은데 이게 안 나오네. 원래 이거 소비기한 좀 지난 거 먹으면 면에서 쪘네? 굳네? 뭐 이런 거 나는데 사골 육수 순댓국에 그래 그런가 별로 안 느끼지네요. 이제 안 먹길래 아까워서 그냥 먹습니다. 어디 가서 맛볼 수가 없으니까.
오래되면 얼큰한 이제 순댓국.
콧물이 계속 나오네. 내 잡으러 왔나? 자, 오늘도 면상호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순댓국에 사골 순댓국에 불닭짬뽕 4개 끓여갖고 매운 총각김치에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입니다. 잘 먹었습니다.